주여 제목은 영적 봉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총에서 정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총에서 만든 주제 대명상을 먼저 한 2분 정도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회가 만든 주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8명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농촌에서 도시까지 마을부터로 섬긴 감사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2019년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에게 뜻깊은 해입니다. 1.3%밖에 되지 않던 기독교인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19년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의 동반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2019년 다시 한번 뜨거운 영적 회복을 꿈꿔봅니다. 매일 예비 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씁시다.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합시다. 매일 선행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매일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깁시다. 매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새해 2019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부흥이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 민족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문 밖으로 민족을 섬기는 교회,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예.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체계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교회 수는 9,096개교입니다. 전국적으로 9,096개교가 지난해 총회까지 통과했는데요. 9,000개가 넘는 교회를 하나로 축전 맡아서 9,000개 교회가 내일 이렇게 가자라고 주제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할 때는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총회사나 주제 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주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위원들은 특별한 분들로 구성되는데요. 신학교 총장님 몇 분이 들어가고 신학교 교수님이 몇 분 들어가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몇 분 들어가서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10명의 사람은 각기 분야의 전문 사역을 하면서 한 해 동안 뭘 연구하느냐 하면 사회적인 흐름을 보고 또 한국교회의 동향을 보면서 우리의 교단이 한 해 동안 어떻게 나갈 길을 밝히는 것을 그룹을 정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연구하는데요. 지난해 총회를 앞두고 연구위원들이 한 게 연도 1년 동안에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제를 정한 게 총회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교단 산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주제를 정하지 않고 원래 한 해 동안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 교회 표를 정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말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 부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족의 동반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올 한 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성도 개인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좀 노력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19년도 우리 한국 교회는 민족의 동반자가 돼서 세상으로 나가서 민족의 동반자로서의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과 민족 동반자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좀 해설해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영적 부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제 주제 성구는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했는데 주제 성구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박국서 말씀이 언제부터 떴냐라고 얘기하면 한국의 부흥이 멈추는 순간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2007년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고요. 부흥에 대한 찬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특별히 2007년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정했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교회를 제가 정할 때도 이렇게 정했어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교회를 노력했고 부흥하기 위해서 설교했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때 제가 부흥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 가지 내린 적이 있어요. 부흥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때 다시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다. 또 부흥은 하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도 해봤고요. 또 부흥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으로 채움받는 것을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의 부흥이라는 것은 내 욕망, 내 아집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성령님으로 채움받는 게 바로 그 심령의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2007년도 부흥을 쭉 정리하면서 저도 부흥을 하나 정리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자녀의 원령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령을 회복하는 게 부흥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노력했는데요. 2007년도 우리 교회 통계를 쭉 훑어보니까 그때 평균 출석이 180명, 190명 이렇게 나왔어요. 180명, 190명 나오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부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얘기했고 이제 10년 세월 더 지나왔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지금은 300명 넘는 출석수를 보이고 있는데 외형적인 부흥도 많이 일어나고 성도의 질적인 면도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이루고 가고 있으면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단 통계를 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07년도 우리 교단이 268만 명이었고요. 2010년도 제일 많이 나와서 285만 명이었는데 지난해는 271만 명으로 2010년도 비해서 14만 명이 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나 어떤 신앙적인 질적으로 보면 쇠퇴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대의 증후가 다음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출산율이 적으니까 아이들 교회 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의 신앙생활도 많이 보면 이제 100년 어간 복음이 들어온 지 신앙생활을 지나가다 보니까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직분자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배생활이 신통치 않고요. 기도생활도 신통치 않고 전도생활도 신통치 않고 봉사생활 모든 부분에서 성도들이 약화되고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 생활이 약화되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해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했습니다만은 전도의 동력을 상실해서 성도가 전도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없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 보는데 한국 교회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 들어가 보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았고요. 연합기관이 분열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는 큰 교회는 커져야 하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는 교회 양극화 현상이 전부 다 잘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목회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통해서 대중매체가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사회에 고발함으로 통해서 친소봉대 현상이 굉장히 많이 떠서 작은 이단에 생기는 문제가 전체 교회는냐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볼 때 바르게 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운이 빠져버리잖아.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 선자가 살게 했을 때는 주전 610년대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신흥제국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한다는 소리를 듣고 외적인 핍박을 통해서 외적인 그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고 악인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살 길은 영적 부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부흥을 외쳤듯이 우리 한국교회도 해야 될 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원래 12월 달에 영적 부흥 성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2006년도에 2016년도 우리가 알듯이 분당 우리가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잔잔하게 했어요. 제가 부흥 강사를 선정할 때는 부흥 전문 강사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런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부흥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목회를 아름답게 하는 목사님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 강사를 초빙했는데 2010년도 여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 강사라고 다른 데가 얘기하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정동교회 부흥 강사로 모셨냐 할 건데 원래 12월 달에 오실 분도 서울 동안교회 지난번에 왔던 김동 목사님이 또 푸튼 숭의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역하셨던 교회가 동안교회거든요. 이 동안교회 김동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 김명준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2월 달에 영적 부흥 성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부서별 집중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이런 제도는 아마 다른 교회도 없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해가면서 자꾸 힘든 게 뭐냐면 새벽 기도가 많이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은 사실 중직자라고 얘기하면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도 중직자가 새벽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중직자가 되어도 새벽 기도 그것도 나오지 않고요.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고 내가 중직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중직자가 사실은 다 나와야 되는데 다 나오지 못하면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이라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월요일은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좀 나왔으면 좋겠고 화요일은 권사님 전원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수요일은 성교기한 임원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목요일에는 찬양기간 임원들도 기도로서 좀 했으면 좋겠고 금요일에는 후역 24개 구역이 있는데 후역장님과 권사님이 나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토요일은 교회도 교사들도 주일날 가르치기 전에 최소한 하루 정도는 나와서 기도하고 아이들의 영성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최소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선배도 한 주간도 이런 폼으로 할 겁니다. 월요일에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특성하고 화요일에는 권사님이 특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기도하는 순서를 장로님 순으로 안수집사님까지 쭉 연결해서 한 달에 한 번을 하고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하지만 평일날 만약에 월요일 오면 항상 교회 오는 사람이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계속해서 통성을 한 2, 3분 정도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대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있다 한 분은 나는 안수집사고 찬양대 원이고 성교연 임원이고 후역장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나오는데요. 다 나와도 최소한 6분만 좀 선정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좀 준비한 프로그램. 세 번째는 다니엘 기도입니다. 다니엘 기도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할 때 40일을 1, 2부로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기도가 많이 약하니까 이제 부활전전 3주 정도, 다니엘도 3주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3주 정도 특별한 목적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한 주는 이제 고난주간 특사하고 연결되려고 하는데, 아, 부활전전 3주는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신청받을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고난주간 특세, 가을 특세, 월초 특세 이런 건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꿈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가 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전교인 성경 500독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했을 때 열심히 동참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얘기처럼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정책 타결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것이고 내면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부족하지만 나도 따라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의식을 쌓이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냐? 제가 부흥을 하나님 자녀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원형을 원하고 있는 한번 물어보시고요. 만약에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해합니까? 내가 지금 예배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예배생활 좀 더 해야 돼요. 주일 난예배 온 사람 찬양예배 오고, 찬양예배 온 사람 수요예배 한 번이라도 더 올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기도 한 시간 하는 사람은 두 시간, 세 시간 좀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전도 봉사생활도 한번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영성이 뭔가를 생각하고요. 이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더 추구하셔서 올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민족의 동반자라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는데요. 이 주제 성분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주제 성분이니까 저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고 주제를 이어서 정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12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성문 안에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문 밖에서 고난받은 의미가 뭐냐고 알려고 하면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자는 사람 좀 깨워주세요. 옆에요. 깨우세요. 깨리세요. 네, 툭툭 치시고요. 교회 자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평화의 성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역사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구역이 4개 구역이 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구 땅에 수성구에 살고 있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변천에 따라서 넓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중구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성구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는 논과 밭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내 수성구에 산다라고 얘기했으면 촌에서 왔다고 아마 놀림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수성구에 산다고 하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을 하잖아요. 편입되고 편입되고 편입되다 보니까 교물동까지 크게 편입돼서 이제 대구시의 전체가 된 것처럼 예루살렘성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발전 과정에 따라서 네 구역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구역이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여러분 다윗성은 여러분 알듯이 고대에 보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들리잖아요. 예루살렘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는 여부수족이 여기 살았는데 다윗이 이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다윗성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일구역 지역을 다윗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2구역이 등장하는데 그 제2구역이 성전산이 있는 구역입니다. 제2구역이 성전산인데요. 이게 산등입니다. 그러니까 제1구역 다윗성보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성전산이 243m 정도 높아서 성전산 높이는 그 해발 743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요게 성전산에서 여러분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친 장소 여기에요. 그 다음에는 제2구역에 다윗시대 때 아라우나 타잔마당에 있는데 그 타잔마을 닿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여기에다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을 세웠는데 헤롯 대왕 시절에 성전사를 확장해서 성전 옆에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잡혀가면서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제 설교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 옆에 성전 옆에 붙어 있는 게 안토니아 요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제2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3구역이 어디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 이걸 윗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성 위에 있다고 해서 윗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스기야 왕 시절에 성전의 남쪽을 이제 확장하게 됐고 남쪽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까지 해서 확장을 해서 성전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벽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확대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진행되는데요. 예수님 그러면 어디에서 돌아가셨냐라고 말하면 제4구역에서 돌아가셨다는 제4구역이에요. 제4구역을 일명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골고다 지역이라고 해서 골고다 지역. 골고다 지역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 성전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나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서 돌아가시는 나중에 지금은 성지에 숨어가면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편입을 시킨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왕입니다.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은 왕. 그 왕이 골고다도 예루살렘에 또 편입되어서 지금은 여러분이 성지에 가도 골고다 언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게 4구역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서 살다가 문둥병이 걸리면 어디로 쫓겨납니까?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로 죄를 지면 어디로 쫓겨나면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살고 성 밖에는 문둥병자나 사람다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성 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살을 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 안의 사람도 구원했지만 성 밖의 사람들도 구원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해서 이제 이해가 가시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이 비웃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침을 뱉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치욕을 짊어지고 구원사를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치욕을 당하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세상 사람에 가가지고 제가 정동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까? 기회 목사라고 할 겁니다.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데 가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내가 교회 장로님입니다, 내가 교회 신자입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세상 사람 여러분을 보고 아 기독교인이다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 기독교가 썩었다고 얘기하면서 성도들도 다 썩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얼굴 뜨뜻하게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초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이 세상 밖으로 성 밖에 가서 십자가살을 완성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듯이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 연구위원들이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말을 정한 이유는 100년 전의 사건 때문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알듯이 3.1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3.1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아까 동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100년 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밖에 안 됩니다. 1.3%밖에 안 되는데 민족 대표 33인의 반 이상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기독교인이 반 이상이 들고 그리고 만세운동을 벌일 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나가서 만세운동을 벌이니까 그때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독교인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나라 독립을 원하고 있구나. 기독교라는 종교는 자기들만의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라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종교구나. 그때서나 생각하고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를 그때서 제대로 알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100년 전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삶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삶의 예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구체적인 동반자를 얘기할 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고 나눔을 실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정책 강의를 통해서 결정한 건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첫 번째는 제1차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1차라고 얘기한 이유는 탐방이 잘 되면 내년에 2차를 하려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전라도권에서 익산과 그다음에 그 전주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탐방하면서 새롭게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와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리고 3.1운동을 어떻게 보렸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부산 선교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부산에 많이 와서 부산을 중심해서 대구로 경상북도로 이때 선교지를 했는데 이것을 오늘 3월 달에 16일입니다. 3월 16일 장년부 대상으로 하는데요. 선착순 40명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밥값은 받겠습니다. 만원 정도 받고요. 교회에선 일부를 하고 40명 하는데 제가 왜 교인들이 300명 넣는데 40명만 받느냐라고 얘기하면 꼭 필요한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만 모시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선착순 모집한다고 했을 때 40명 딱 끊어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하고 기독교 역사가 이렇구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이렇구나 바르게 강의를 한번 하고 배워오면 아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이렇구나라고 알 거예요. 그래서 제1차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제2차 기독교 탐방 그럼 뭐 경북으로 갈 수도 있고 제주도도 갈 수도 있고 전라북도도 갈 수가 있는 건 차후에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 기도를 다 해주셨습니다. 부활절 거꾸로 헌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부활절 헌금 전액을 이제 교인들에게 나누는데 금년에도 이웃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자라고 해서 이제 헌금을 사용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낸 사람도 있고 또 이불을 닦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닦아도 제가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쓰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보고한 가정이 49가정입니다. 보통 한 가정이 2명 혹은 4명이라고 생각하면 80명에서 100명 정도 지금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올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전체 여러분이 보고된 49가정의 보고 내용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하면 우리 가족 4명
만원씩 받아서 총 4만원으로 초코파이 14통을 사서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 14분에게 전달했다. 초코파이 14통 사서 14분에게 4만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공원에서 청소 봉사하시는 세 분이 계셨는데 좀 쉬고 계시게 다가가 정동대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10,000원을 가지고 간식과 음료수를 사서 대접하니 감사하다고 했다. 10,000원 가지고 공원에서 일한 청소분들을 도와줬다. 어떤 분은 전도 대상자에게 화초를 구입해서 세 분에게 하나씩 드렸다. 10,000원을 더 보태서 커피 믹서를 구입해서 이웃 주민에게 일하는 중에 타드렸다. 그래서 자기 받은 것에 10,000원 더해서 화초 구입해서 세 가정 주고 커피 믹서 사서 대접했다라는 가정도 있었어요. 전도 대상자 어르신에게 돼지고기, 불고기용으로 10,000원어치를 사드렸다. 상추와 오곡밥, 시금치 나물도 함께 드렸다. 정동교의 자랑도 많이 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장기 요양 대상자에게 실리콘 부항기와 반찬 재료를 사드렸다. 이런 것들. 제가 읽어본 40몇 가정 있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민족의 동반자 등에 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물질 하나 쓰는 거 오늘 본 말씀도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문학 및 신앙 간증 콘서트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원래 3월 달에 제가 특별한 강사를 모셨는데요. 김진규 강도입니다. 그림을 내가 한번 보여주시면 이 김진규 강도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이 김진규 감독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와서 아마 여러분이 보신 앞에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만약 전도 대상자가 만약 있다고 하면 3월 달에 김진규 감독이 와서 우리 교회 드로잉 쇼를 할 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이제 간증할 거고 6월 달에는 양재석 박사가 와가지고 통일을 바라는 교회 시설이라는 이런 제목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인문학 콘서트, 신앙 콘서트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한번 모셔가 오라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하는 일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해외 예배당 건축 사역도 계속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센터를 부터해서 교회가 36개 예배당이 건축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네팔 땅에 3,500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개 예배당을 건축 중이고 장로님 가정에 성금을 했는데 2개 예배당을 이제 부활절 지나고 한 주간 정도 가면서 헌당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제 교회 성교 헌금에 2개의 헌금이 들어와 있고 1개의 헌금은 가능하니까 원래도 최소한 3개의 예배당은 건축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년이 되면 40개가 넘는 예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민족의 동반자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아까 장관님 기도한 대로 정동계 301호를 학사관으로 지금 하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보려고 하는데 두 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선대회 중심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사랑의 성탄 나눔 행사가 계속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족의 동반자를 위해서 큰 일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나 둘만 더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지역이 인정받은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주제를 한번 마무리해보면 금년 주제는 뭐였죠? 한번 더 여기 한번 보죠. 우리 전도사님이 쓰는 거라고 놀랍게 썼죠? 자 한번 시작.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가 추진할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 내가 진짜 영적 부흥을 원하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동반,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에 우리가 먼저 참석한다고 하면 올 한 해 마지막 갔을 때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